신사임당이 생을 마감한 5월 17일에는 신사임당을 기리기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죠. 올해도 다양한 공연과 함께 48번째 신사임당으로 선정된 구자송 씨 추대도 진행됐습니다. 서동철 기자입니다. 단아한 한복을 입고 다소곳한 모습을 한 전 신사임당 선정자들이 차례차례 들어섭니다. 한 명 한 명 이름이 호명되고 그동안 활동한 그들의 생활상이 함께 소개됩니다. 그들을 닮고 싶어하는 제자와 지인들도 이 행렬에 동참합니다. 끝으로 올해 신사임당상에 선정된 구자송 씨가 모습을 드러내고 관객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냅니다. 지난 1969년 제1회 신사임당의 날 추대식 당시 백일장 대회에 당선됐던 그녀가 47년 만에 신사임당 자리에 오르는 감격의 순간입니다. 48대까지 오기까지 제가 사임당이 된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너무 기쁘게 짝이 없습니다. 사회를 위해서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찾아서 더 많이 봉사하고 더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겠습니다. 한국 여성 소비자연합이 주최한 48번째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율곡이의 어머니로서 덕행과 봉사정신 그리고 재능을 겸비했던 신사임당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매년 그녀가 돌아가신 5월 17일에 열리고 있습니다. 사임당은 우리 여성의 어머니의 표상이 우리의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 와보면은 요새 가정교육이 다 무너졌잖아요. 다시 가정교육을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행사를 통해서 열리지 않나. 이날 행사에서는 추대식과 함께 300여 명이 도전장을 내민 예능 백일장 대회도 열렸습니다. 미래의 신사임당을 꿈꾸며 참가자들은 경연에 최선을 다해 임했습니다. 서울 경기 케이블TV 서동철입니다.